무락스 대전 파트 2 수입산 무락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음 파트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 지원도 해주셔서 50개에서 60개로 늘어나 더 많은 제품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제품 가격은 할인 전 정가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국내에 판매가 안 되는 제품은 해외 제품 가격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가격 정보 오류가 있더라도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전 파트의 제품들을 습식 페인트 클렌저로 무락스를 모두 까내주었습니다. 손으로 작업하는 거라 부위별로 작업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겠지만 슈퍼비딩, 루나왁스, 부샤디, 루치왁스 쪽이 완벽히 왁스층을 까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품들보다 견고한 본딩이 이루어지는 제품인 걸로 추측되었습니다. IPA로 유분기를 닦으면서 수분을 날아가게 해줬습니다. 이번 제품들은 수입산 제품들로 가져와 봤는데 이외에도 더 많은 수입 제품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고체왁스로 유명한 자이몰의 필드 글레이즈입니다. 고체왁스를 코팅하고 그 위에 레이어링 하면 좋다고 해서 함께 구매했던 제품인데 한두 번 사용하고 손이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무락스 기준 어느 정도의 위치일지 궁금해서 사용해봤습니다. 카나우바 향이 풍기면서 작업성이 쉬운 편이었습니다. 무락스 대전 참가 제품 중 세 번째로 가격이 높은 제품으로 오늘 제품 중 가격이 가장 비쌌던 제품입니다. 세차 좀 하셨던 분들이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프로스테프의 CC 워터골드입니다. 뿌옇게 남았지만 뒤집어서 버핑하면 쉬웠습니다. CC 워터골드 프리미어입니다. 이전 금색 제품의 상위 호환 제품입니다. 국내에선 MIT 검출 이슈가 있는 제품이라 현재 해외 직구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워터골드 기본 제품보다 작업성이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두 제품 모두 향은 없었습니다. 유리막 코팅제로 유명한 지테크닉 마린 세라믹 패스트 코트입니다. 유리막을 제외한 지테크닉 제품을 몇 개 사용해봤는데 성능들이 인상적인 건 없었습니다. 과연 이 제품은 어떨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연한 카나우바 향의 슬릭감도 좋았고 작업성도 아주 쉬운 편이었습니다. 보닉스의 SiO2 프로 제품입니다. 도포하는데도 발수 형태를 보이고 달달한 향이 났습니다. 1차만 버핑해도 괜찮을 정도로 작업성이 편했습니다. 터틀왁스의 하이브리드 솔루션 프로 그래핀 플렉스 왁스입니다. 손왁스처럼 이름이 너무 길어서 줄여서 HS 그래핀 플렉스라고 합니다. 터틀왁스의 특징이 큰 용량에 1차에 뿌옇게 올라왔습니다. 2차에 유분기가 끌려다니는 살짝 신경 써서 닦아야 하는 작업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은 괜찮게 느껴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터틀왁스의 아이스 실앤 샤인입니다. 라벨이 최신형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살짝 달달한 향이 나면서 HS 그래핀 플렉스와 비슷한 결이지만 작업성은 조금 더 쉬운 것 같았습니다. 인피니티 슈퍼글러스 스프레이 왁스입니다. 국내에서 구매하면 높은 가격대의 제품인데 제형이 에멀전 스타일이라 블랙 에런과 유사한 느낌입니다. 불량식품에 달달한 향이 났습니다. 뿌옇게 남다가 닦아보니 깔끔하게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작업성 쉽진 않지만 깔끔하게 오토피네스의 세라믹 스프레이 왁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케미컬 말고 오토피네스 굿즈를 좋아하는 편인데 왁스는 처음 사용해봤습니다. 할로윈 에디션으로 의류를 구매하고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분사력이 좋은 구알라 트리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차, 2차로 깔끔히 작업이 되었고 슬릭감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야, 진짜 향주네. 향이 와 화장품 아니에요? 진짜 향 좋네. 라고 마지막으로 라브코스메티카의 퍼펙타 SIO2 제품입니다. 퍼펙타 퀵 디테일러보다 내구성이 좋을 것 같아 구매를 했고요. 폴리시 엔젤과 스위스 백스에 사용하는 블루믹스 트리거를 차용해서 보틀과 트리거 디자인이 이쁜 제품입니다. 뿌리고 닦아내는데 향이 정말 좋았습니다. 향수를 뿌린 줄 알았습니다. 광도와 슬릭감도 올라오고 작업성도 좋았습니다. 보닉스 SIO2 프로 제품과 오토피네스가 가장 저렴한 가격이었고 프로스테프 CC 워터골드 프리미어와 자이몰 필드 글레이즈가 가장 가격이 높았습니다. 작업성은 라보코스메티카 퍼펙타와 디테크닉 마린 세라믹 패스트 코트가 쉬운 편이었으며 터틀하우스 HS 그래핀 플렉스가 하얀 자국이 남아 버핑이 조금 신경 쓰이는 편이었습니다. 슬릭감은 라보코스메티카 퍼펙타 SIO2가 가장 좋았으며 터틀하우스 HS 그래핀 플렉스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인피니티 슈퍼글러스 제품이 슬릭감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를 한번 맞긴 했지만 오염이나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샤워 노즐로 물만 뿌렸는데 자이몰 필드 글레이저가 물이 뭉쳐 보였습니다. 오합수만 뿌렸는데 5개 제품 절반이 물뭉침이 바로 보였습니다. 내구성이 낮은 제품들이 있는 것 같아 중성 미틀질만 해줬습니다. 링크 현상. 터틀왁스 두 개 제품만 링크 현상을 보였고요. 고압수를 뿌려보니 터틀왁스와 프로스테프 워터골드 제품이 성능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나마 보닉스 SiO2 프로 제품이 뒤를 이어 좋아 보였습니다. TAC 택시폼 알칼리 프리워시를 1:10으로 분사했습니다. 케미컬이 묻어있는 것과는 또 다르게 고압수를 뿌려보니 의외로 잘 버텨내줍니다. TAC 택티폼 산성 프리워시를 1:10으로 홈랜스 도포 후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중성 미트질 한 후 고압수로 린스를 했습니다. 물이 뭉치는 기준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건 터틀왁스 그래핀 플렉스입니다. 터틀왁스의 실앤샤인과 CC 워터골드 프리미어가 작은 물 뭉침이 보였습니다. 물을 부어 봤을 때 물이 빨리 흘러내리는 슈팅 기준으로도 비슷한 결과가 보였습니다. 터틀왁스와 프로스테프 제품들이 좋은 성적을 보였지만 파트 1과 유사한 다음 라운드 진출 기준으로 봤을 때 진출하는 제품은 터틀왁스 HS 그래핀 플렉스와 프로스테프 CC 워터골드 프리미어입니다. 하지만 MIT 성분이 기준치 초과되어 국내에서 회수 조치된 워터골드 프리미어 제품이라 터틀왁스 그래핀 플렉스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제품의 성능은 제가 사용한 기준이니 모든 사용자들과 동등하다고 할 순 없습니다. 구매하고 보관 중에 변질이 되거나 성능이 저하된 제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제 환경 기준, 제 차량의 도장면 기준, 제가 작업한 시공 기준, 주관적인 성향과 오감에 따라 제작된 영상이니 재미삼아 시청하시고 보락스 선택의 참고용으로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하나만 부탁이 있다면 제조사분들은 같은 제품을 구매해도 뽑기처럼 들쭉날쭉한 제품 성능이 나오지 않게 꾸준한 품질 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차용품을 구매하고 오랫동안 믿고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잦은 리뉴얼 없이 제대로 된 제품을 꾸준히 판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파트 3 제품은 가성비 국내산 무락스입니다. 감사합니다.